잠깐만 잠깐만 이 돈은 이게 여기 아니에요 아시죠? 어. 제 여치가 미미똥 가방에 돈이 부족할까봐 사장님이 빌려서 주는 거였다. 근데 많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두둑해요. 이렇게 두둑해. 걱정하는 돈이 막 꼽히니까 부족할까봐 우리 사장님 센스쟁이. 아이고 당황할까봐 갖다 집어넣어주는 센스. 오빠 고마워. 근데 시부라 쉬어보지 못해갖고 이따 만 원 띵어볼 것 같아. 그치? 자, 평행진 한번 더 간다. 차려. 경례. 가자. 다 같이 선물 1호. 다 같이 찍어기.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명예성. 언니 누구들 뭐 먹었어? 어 아니 이거 말고 그거 우리 거 말고 혹시 국수 밥 먹고 왔어? 어 뭐 막걸리 한 잔이라도 묵지 그래. 빈대떡에다가 존물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면 저 쓰디든 커피라도 한 잔씩 먹든가? 먹었어? 먹었어? 한 먹었어? 아니 내가 보니까 언니도 째진 것도 셋이 다니는 거 보니까 어 육젓이 도로다. 육젓이 도로댕긴 거 육젓이. 그러면 그거 하나 찍어줘 보세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찍어줘 보세요. 그거 지난주에 한번 해봤죠? 좀 들어봐. 거기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혜님이 갖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연 중이에요 지금. 개판을 만들려고 그러시네. 차려. 경례. 멜로디 좀 주세요.
중간에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려서 들어와. 중간에 마음이 이상했어요. 우리 39만님 노래인데 이 노래 갖고 빛도 보고 그리고 좀 하고 옷이 바빠서 그리 먼저 갔는지 어디 됐든 좋은 곳에서 안 아프고 저희들 이렇게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죠? 우리 39만님 아이고 네 박경수님 우리 경수관님 안 오나? 돈은 벌어 뭐 하겠노? 시발 이럴 때 쓰는 거지 추워 지지겠는데 장사하나 지금? 떡볶이 장사는 또 추울 때 또 제맛이네 그지? 그래서 추워도 나가야 돼. 어저께 너무 추워서 못 나갔다 그러더라고. 나갔다 도로 들어왔대요. 노래가 정말 좋은데 제가 노래를 완벽하게 해서 아주 맛있게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맛있게 이 노래 가사도 좋고 리듬도 좋고 참 좋아요. 편안하고 근데 이 친구가 좀 널리 알리고 그랬으면 좋았을걸. 정말 아까운 인재. 우리 품박이의 정말 멋진 친구가. 자, 건강을 챙길 저도 이제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요. 네. 네네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못난 놈. 못난 놈. 못난 놈. 애창곡에 있어요. 못난 놈. 자 못난 놈. 이런 저라고 건강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가고 그죠? 차려 경례. 그리하여 적도 눈만 속 뒤에 겨울이 다 못난
야,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하게 잠깐만. 우리 그 저기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도 시발 막 식구들이 막 속을 새기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네, 그죠? 어? 혼자만 잘 나가서 된 것도 아니고 주변이 깨끗해, 내 주변이. 어? 그러니까 주변이 깨끗하게 살라고 하니까 시발 막 이렇게 굶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떤 오빠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어, 혼자 된 새끼는 절대 만나지 말고 너네 거를 만나래. 그래야지 골치가 아프대. 심지어 너네 거는 또 나를 보겠냐고. 그치? 그러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심지어 곰팡이 가득해 생겼네 진짜. 사람이 좋다. 알겠어요. 우리 정병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이 좋다. 예, 네, 사람이 좋다. 다음에 옥수수 밭에 그 새끼를 묻고, 그거 끝나고, 아버지의 강, 이렇게, 사람이 좋다, 끝나고, 알았죠? 옥수수 밭에 그 새끼를 묻고 있어요, 애창곡에. 애창곡에 있어요. 옥수수 밭에, 하필 감자밭도 아니고, 옥수수 밭에 그 새끼를 묻었는지. 아셨죠? 자, 차렷! 사람이 좋다.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안개꽃 별송이 하계면서 돌아오네. 찾아봤던 당신께
총각이 막 추니까 막 시방 벌렁벌렁 헛다야 심장도 벌렁벌렁. 나는 대부분 고장난 오빠들이 쫓아댕기거든. 근데 이렇게 잘생긴 총각이 막 가서 찔러주니까야 막 벌렁벌렁 하네. 응. 뭐다요? 벌써 그런 거 나올 때가 됐나? 벌써 나와요? 갈매기 벌써 나와? 나올 때 됐구나. 그래요. 저기 노을 하나 주세요. 노을. 노을. 들녘 이래선가?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노을이? 그거 한번 해보게요. 노을. 자, 엄청 추울 줄 알고 겁을 먹었는데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하나도 안 추워요.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차려. 경례. 한규철이 거. 눈이 와요. 눈이 와, 눈. 눈이 조금씩 내려요. 하나, 두 개. 자, 가자.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조금만 돌려 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제목만 틀리고 똑같은 노래들이 많더라고. 보면 이게 들벽길에서 하고 노을하고 이게 똑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유연이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엄청 반갑구먼요. 아이고 세상에. 자 우리 유연이도 몸이 이게 야리야리해가지고 그냥 그래 천상 여자네. 내가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저도 28일날 그 예약해놨어요. 28일날 우리 선창 오빠도 28일날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나란히 맞게 생겼네. 자 3차 맞고 응? 어진다고? 이틀 동안 앓으셨어요 단장님도? 아이고 뭘 그렇게 야, 알아요 그 주사 그거 그까이 거 그까이 거 그지? 여자들이 또 주사하고 치면 또 강하네. 맞던 침이 많아 굵고 짧고 길고 뭐 뭉탁한 거 다 맞아봤잖아 그치? 안 해봤어 언니? 골고루 안 해봤어? 인생 뭘 나지라라고 이것저것 다 맞아봐야지 지원하고 굵고 짧고 길고 언니 살씨 못 맞아봤어? 저지랄이요. 아이고 자기 왔어? 그냥 지내가면 섭하지 지랄하고 이따 또 올 건데 죽어가야지 그럼 죽어가 시켜! 그냥 지내가면 저지랄이 이따 나오려면 또 쪽팔리잖아. 지내가면 멋있지 그래. 자 그러면 155 템포 해보면 그 남자 있어요. 그 남자 다음에 남이가 해서 두 곡 연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렷 경례. 아이씨가 뜨거운 빛점마저도 다가 알 수 있다면 널 가질 수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어차피 떨어져 야기 너와 나 만날 수밖에 만날 수밖에
지금 눈이 오는 게 혹시 화면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지? 눈이 많이 오는 안 보여요? 아,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요. 보여? 지금 많이 와요. 응.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응? 저기 손님 온다. 예, 네. 손님 온다를 지금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이렇게 나. 근데 화면 안 비춰요. 내 궁금해서 묻는데 삼촌. 그거 뻘고 있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잖아. 내장은 뜨뜻해? 어? 나도 한번 뻘어보기 추운데. 아니 굴뚝에서 연기 나면 방바닥이 뜨뜻하잖아. 안 뜨뜻해? 시부라 근데 왜 빨아 그거를. 차려 경례. 일찌감치 와서 예를 보냅니고 12월에 오는 소리는 이 반짝반 눈이 큰 만큼
오늘 저기 뭐야 5만원짜리가 없어가지고 그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이게 누구 노래예요? 어? 태진아? 아 그래요? 태진아 노래 맞아요? 어 그거밖에 없어요? 차려 경례 멜로디 저기 멜로디 주시고 잠들을 바라보던 내눈 한없이 뜨거운 눈물이 그리고 맞았어 그렇게 다가온 세월 동안 힘들어도 알도 못하고 아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감추고 있었나 장재인은 씩씩해요 잘하고 있어요 음악 조금만 더 주세요 세상이 날 버리고 돌아갈 수 없는데 괜찮다면 그 말 한마디 난 울고 말았어 언제나 말없이 기다려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아 당신은
아버님. 이야, 반대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 진짜 잘하네, 그죠? 콩나물 대가리 갖고 들리고. 신선홍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